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네, 파블로 피카소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배워볼 건데요. 바로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예요. 마티스는 굉장히 강렬하고 멋진 색을 많이 썼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볼 때 색깔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마티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집 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림에서 어떤 특징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바닥의 카펫과 뒤에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패턴으로 되어 있죠? 패턴이란 이렇게 일정한 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이것은 테이블과 식탁과 의자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어떤가요? 네, 패턴이 멋스럽게 그려져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둘러보다가 패턴을 발견하면 그 패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것도 방 안의 모습인데요. 뭔가 아까의 방과는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네, 사물이 일부분은 칠해져 있는데 일부분은 배경의 색과 똑같고 선으로만 표현돼 있어요. 이건 문 밖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네요. 밖의 풍경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점으로 표현되니 재미있네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이것도 안에서 창 밖을 내다본 풍경인데요. 어두운 푸른색인 걸 보니 저녁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밝게 표현되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참 아름답네요. 어두운 저녁에 밝게 빛나는 빛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창 밖의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시작! 이번에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볼 거예요. 반으로 접었으면 이쪽을 창문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는 풍경을 그릴 거고요. 자가 있으면 자를 사용해도 좋고 자가 없다면 그냥 그려도 좋아요. 이쪽 면에 반을 나누는 거예요. 반을 대충 나눈 다음에 1cm 정도의 두께만 표시해 주세요. 창틀의 두께가 될 건데 더 두껍게 그려도 좋고 더 얇게 그려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위에도 똑같이 반을 나눠서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준 것을 따라서
이렇게 자로 그려주세요. 삐뚤어진 것 같으면 다시 지워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반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렇게 대충 어느 위치에 그릴지 생각을 한 다음에 자를 대고 바로 그려주세요. 이쪽에도 틀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표시해 주었으면 지우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창틀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칼을 이용할 건데요. 어린 친구들은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오려보세요. 여기 부분들은 이제 오려낼 건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오리면 여기까지 다 오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서 아래에다가 튼튼한 것을 대고 오려주세요.
네, 이렇게 칼로 다 오려주었답니다. 이제 창문을 열면 이쪽에 풍경이 보이면 되겠네요. 방향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풍경을 그려주면 돼요.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풍경을 보고 그려도 좋고 잠시 나가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고 와도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풍경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그려도 좋고요. 자유롭게 그려보고 채색까지 해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풍경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창문은 하늘색으로 칠했고 안에 풍경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렸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풍경을 표현했나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직접 그려보기도 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멋진 장식을 발견하면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도 하세요. 네, 선생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여서 참 즐거웠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